현재 시간 1시 30분 향해 가고 있고요. 상황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건희 차장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에서 이 하락장 속에서도 빨간 무릎 켜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들이 있어서 한번 상황실에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DB하이텍인데 확실히 대장은 대장이에요. 이렇게 올랐는데도 여기서 더 가는 그런 저력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반도체 가격 인상 그 이슈 때문인데 그 인상권 계속 지속될 수 있을까요? 지금 뭐 반도체 관련돼서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뭐 DB하이텍뿐만 아니라 그렇죠. 전반적인 분위기는 되게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공급은 제한적인데 수요는, 뭐 수요는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네. 자동차용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지금 휴대폰용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지금 굉장히 쇼티지가 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DB하이텍은 이제 특히 최근에 이제 인텔의 위상이 약화되고 대표적인 이제 시스템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죠. 이제 위상이 약화됨에 따라서 이제 뭐 다음 주에 뭐 삼성전자가 또 뭐 7인치짜리를 또 인텔에서 수주를 하냐 마냐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중국의 SMIC의 제재에 반사 이익을 받았던 게 또 DB하이텍이었고 네. 최근에 이제 대만의 UMC에서 정전 사태가 나면서 또 수혜를 받는 게 사실 또 DB하이텍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DB하이텍이 제일 많이 생산하고 있는 8인치 계열의 반도체 가격이 계속 추세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뭐 공급은 줄고 뭐 사실은 수요는 늘어나는 상황. 그리고 또 DB하이텍이 그래서 그런지 증설일 발표를 또 오늘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 캐파가 늘어나면 더 많이 팔리겠구나라는 기대감이 또 이제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좀 주가에 좀 빠르게 반영되는 그런 모습인 것 같고요. 오늘 같이 이제 장이 좀 안 좋을 때는 뭐 호재가 있는 종목에 더 몰리는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DB하이텍은 사실 이 섹터 비메모리 관련주 안에서 또 대장이다 보니까 만인의 관심주잖아요. 그래서 언제 살까 노려보고 있는데 기회를 안 주고 계속 상승을 하더라고요. 지금이라도 주막 앞편 달리는 말에 올라타야 될지 DB하이텍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략을 세워볼까요? 제가 볼 때는 뭐 이미 주가는 좀 많이 반영이 된 것 같고요. 가격의 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혜를 반영을 다 한 것 같고 네. 지금 뭐 36,000원대부터 안 쉬고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은 거의 뭐 두 배 가까이 상승을 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한 7, 80% 상승을 했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지라도 아마 좀 꼬리를 달고 내려오지 않겠냐 싶고요. 그래서 지금 이미 주가는 좀 반영됐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6만 원 이하가 되지 않으면 굳이 지금 뭐 쫓아서 사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네. 뭐 좀 더 들고 가셔서 수익을 뭐 오버슈팅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얘기했던 목표가는 다 넘어서는 상황입니다. 대부분 한 6만 원 선 정도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6만 5천 원 정도까지도 얘기한 쪽은 있는데 결국에는 지금은 조금 뭐 쉬어가는 국면이 나오지 않겠냐. DB하이텍 같은 경우 좀 주봉상으로 보시면 지금 5주째 연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번 주는 아마 좀 옆으로 붙이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뭐 적정한 조정이 기간 조정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가격 조정이 나와줘야지 조금 더 갈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뭐 지금은 주마가 편 뭐 그 달리는 말이 올라타는 그런 일은 좀 하지 마시고 네. 조금은 좀 관망하고 지켜보셨다가 좀 하락이 나올 때 오히려 접근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외에 이 DB하이텍의 상승이 단순히 요 회사만의 상승으로 멈추진 않을 거 아니에요. 빅메모리 관련주들에 대한 수요 부족, 공급 과잉, 그러니까 수요 과잉, 공급 부족이 계속 진행이 된다면은 또 우리가 관련주 안에서 어떤 종목을 보는 게 좋을까요? 뭐 일단 지금 뭐 가장 큰 수혜를 보는 데는 삼성전자일 텐데 네네. 사실은 너무 크고 지금 뭐 사실 뭐 이게 또 들어가냐 마냐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중소형주를 많이 찾으실 텐데 반도체 관련된 장비주나 뭐 소재주도 다 보실 필요가 있겠지만 뭐 특히 요즘에 많이 관심이 가는 종목이 뭐 네페스라든지 뭐 네페스 아크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좀 요즘 시장의 관심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항상 최근 보면 DB하이텍이 먼저 가고 네페스라든지 네페스 아크가 좀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페스 같은 경우는 조정을 지금 기간 조정을 잘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지금 뭐 장중에 한 4만 원대 초반까지 빠진다라고 하면 조금 다시 접근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페스 아크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분할 상장을 했지만 사실 이쪽도 장비 수요가 굉장히 많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2차 상승을 한번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네페스는 작년에 증설을 굉장히 크게 하면서 이거를 다 채울 수 있겠느냐 물량을 뭐 이런 우려가 있어서 주가가 좀 많이 눌렸었는데
오히려 증설 발표 이후에 주가가 좀 많이 눌리는 모습이었는데 이런 물량의 공백들은 충분히 채워줄 수 있다라고 지금 시장은 보고 있기 때문에 올해 실적도 굉장히 좀 서프라이즈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 실적이 또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는 네페스, 네페사크도 같이 가보자 이야기해 주셨고요. 두 번째 상황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모처럼 이 종목이 올랐어요. SK케미칼인데요. 미국에서 아스트라제네카가 승인을 받을 것이라는 그 전망이 나오면서 오늘장 크게 올랐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지금 미국 FDA의 승인을 받은 백신은 코로나19 백신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현황을 좀 살펴볼게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지금 미국에서 백신 허가받은 건 두 개밖에 없죠. 화이자. 네. 화이자랑 모더나. 거에 네. 승인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접종 중인데 네. 여전히 지금 속도의 문제가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속도로 하면 내년 연말 올해 연말까지도 다 못 맞는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지금 바이든 당선자 같은 경우도 곧 취임을 하지만 바로 이제 빠르게 뭐 속도를 좀 높이겠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러면 결국엔 그 조금 더 보관과 뭐 운송이나 이런 것들이 편리한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장점을 빨리 승인하지 않겠냐. 뭐 그리고 또 얀센도 좀 준비를 하고 있죠. 얀센 같은 경우는 한 번만 맞아도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 두 개가 가장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고 수준에 이제 뭐 두 개가 뭐 승인이 날 걸로 예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수준에라고 하면 사실은 뭐 이게 좀 애매하죠. 네. 6월 한 중순이나 뭐 하순 정도에 뭐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2월 중순 정도에 나오지 않겠나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러면 한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좀 뭐 2월 말이나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좀 뭐 접종이 이루어지지 않겠냐라고 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SK케미칼에 대한 지금 가격을 좀 참고해 보자면요, 주가가 많이 밀렸어요. 그리고 남들이 다가고 대형주, IT주들이 시장에서 성장을 보여줬을 때 SK케미칼을 포함한 뭐 CMO주들, 백신 관련주들은 힘을 못 냈었거든요. 지금 주가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또 저희 물려 있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네요. 네. 네. 일단 뭐 주식이라는 게 항상 오르기만 하면 좋은데. 네. 네. 빠졌다 올라왔다를 반복하는 거고. 그렇죠. 제가 SK케미칼 여기서도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좀 쉬어갈 수밖에 없는 가격까지 너무 많이 올랐다. 네. 급하게 올랐다. 물론 이제 뭐 밸류에이션이 이런 것들을 계산해 보면 향후의 성장성을 보면 더 갈 수도 있지만 2차 상승을 하려다가 사실은 좀 더 부러지는 모습이 나왔는데 그거는 지난번에 이제 아스트라제네카가 미국에서 FDA 승인이 좀 미뤄졌죠. 검증할 자료를 좀 더 내놔라. 뭐 그다음에 용량 관련된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확실히 되지 않는 상태에서 원래 모든 전문가들이 가장 빠르게 그 승인을 할 걸로 예상했던 아스트라제네카가 어떻게 보면 지금 세 번째로 밀려 있는 상황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좀 그동안 좀 눌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이제 승인 지연이 좀 주가에 부담을 줬고 상승에 지금 그런 부담이 해소되는 국면이다라고 봤을 때는 오늘 반등은 좀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한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실은 아스트라제네카 거를 가장 먼저 접종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쪽은 좀 빠르게 속도를 낸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SK케미칼 자회사인 SK바이오사이언스의 생산량은 풀캐파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나올 거고요. 그럼 결국에는 추가 생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은 또 한번 봐야 되는 자리지 않나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유 전략 필요하다. 그럼 갖고 계신 분들은 오늘 이 상승에 이제 그만 털고 나가자 이게 아니라 조금 더 두고 봐도 괜찮겠다 이 이야기신가요? 예, 오늘 SK케미칼 뭐 40만 원대에 사셨던 초반에 사셨던 분들이 전화가 저도 많이 받았는데 전화를. 아, 그러셨어요? 네. 네. 제가 그래서 45만 원까지는 기다려 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44만 원, 45만 원 정도까지는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주봉을 보시면 사실은 주가가 굉장히 뭐 그동안 안 좋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네. 4만 3천 원에서 40만 원대를 계속 잘 지키다가 한 번 좀 빠졌던 모습이고 연초 대비하면 굉장히 많이 올라와서 사실은 이 정도의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은 좀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다시 한번 랠리를 뭐 박스권 상단 지난번에 갔던 이제 고점 부근이 한 44만 원 부근인데 거기까지는 충분히 한번 가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접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추가 접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나오게 되면 더 갈 수 있을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짧게 보시는 분들은 45만 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좀 길게 보시는 분들은 조금 더 뭐 그때 상황을 보시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SK케미칼 우선 보유자분들은요, 어제도 상승할 수 있는 그 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선 매도하지 말아보고 기다리자 이야기해 주셨고요. 세 번째 상황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엔 한국항공 우주인데 저도 이 종목이 오르는 거 보고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왜 이렇게 많이 사지? 뭐 새로운 뉴스가 나왔나? 라고 봤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거는 증권사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올해 실적 회복이 기대된다는데 한국항공 우주 어떤 점에서 좋아 보일까요? 그 리포트를 저도 이제 봤는데 네. 보면 뭐 그렇게 우주가 강하진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한마디로 작년에 못 팔았던 거 올해 판다. 뭐 이 정도가 이제 네네. 전방 산업인 보잉이라든 이런 것들에 이제 부품 납품하던 것들이 수요가 작년에 거의 없었죠. 없다가 이제 올해는 그 생산 계획, 보잉의 생산 계획이라든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올해는 수익이 뭐 굉장히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기저 효과에 따른 어떻게 보면 뭐 회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거보다는 뭐 다른 이슈 때문에 조금 더 강하게 올라오는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 뭐 이따 말씀을 또 드리겠지만 한국항공우주 뭐 그동안 좀 얘기가 나왔던 것들 중에 뭐 방산 관련주들이 주목해봐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자꾸 나왔습니다. 나왔던 이유가 결국에는 방산보다는 어떻게 보면 뭐 위성 관련된 얘기들이 강했고요. 네. 그런 걸로 해서 지금 뭐 또 많이 빠져있던 종목들이었기 때문에 좀 더 강한 모습을 좀 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렇게 뭐 항공산업 이야기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미국 그리고 대표적으로 테슬라가 생각이 나는데 무언가 그냥 국내 안에서 이런 우주 항공산업을 하는 방위산업을 하는 기업들에게는 딱히 관심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도 길게 본다면은 분명히 우리가 이 우주산업에서 성장을 해야 되니까 길게 가져가 볼 수 있는 종목 이제 한국항공우주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져보는 게 좋을까요? 저 오늘 한국항공우주 뭐 카이스트와 네. 뭐 협업 관련된 얘기도 나오고 뭐 그 적외도 위성 관련된 협업인데 결국에는 이제 소형 위성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시장에서는 조금 작은 섹터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관심이 없긴 했지만 뭐 세트레가이라든지 인텔리언테크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특히 이제 인텔리언테크 같은 경우는 뭐 원앱에 이제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라고 알려져 있는데 지금 뭐 사실 코로나 이전에 연초 가격이 34,000원대였는데 지금 65,000원까지 올라갔으면 두 배 가까이 지금 올라간 모습을 보여줬고요. 저점 대비는 거의 지금 뭐 한 다섯 배 이상 올랐는데 인텔리언테크라든지 뭐 세트레가이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이제 그 저궤도 위성 관련된 부품 납품 이런 이슈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항공우주도 이제는 카이스트와 공동으로 사업을 하겠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오늘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 결국에는 좀 무겁지만 한국항공우주는 조금 더 좀 뭐 진득하게 올라가지 않겠나 싶고요. 그 외에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방사는 우주항공으로 엮여서 지금 올라가는 거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관련해서 한번 가격 전략도 세워볼게요. 차트 보면서 보면요. 네. 오늘 그래도 이 하락장 속에 상승폭을 유지하고 있어요. 기관이 굉장히 많이 사고 있거든요. 네. 지금 뭐 기관들이 한국 그 우주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아,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주가도 굉장히 뭐 한국항공우주는 작년 연초가 가격이 뭐 3만 원대 중반, 뭐 3만 4천 원 뭐 정도 했었으니까 지금은 가격적으로 좀 부담은 좀 없는 상황이고 실적이 작년만큼 회복된다는 전제에서 플러스 알파로 뭐 항공산업까지 그러니까 우주 산업까지 붙는다라고 하면 인공위성 산업까지 붙는다고 하면 뭐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할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좀 보수적으로 봤을 때는 3만 6천 원 정도까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을 가려면 그 다음 단계인 뭐 4만 2천 원까지 올라가려면 또 한 번에 뭔가가 좀 나와주는 그런 실적이 좋든지 아니면 뭐 저궤도 위성 관련된 어떤 사업을 조금 더 진척된 상황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뭐 또 더 갖고 계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뭐 추가 매수를 해보셔도 이런 것들은 포트에 한 5에서 10% 정도 담아가셔도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한국항공 우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저희가 자막이 살짝 잘못 나가고 있어요. 목표 주가는 3만 6천 원 한국항공 우주였고요. 마지막으로 한일화학에 대해서 상황실에서 점검해 보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한가에 가서 저도 이거 웬일인가 하고서는 급등 종목으로 봤더니 역시나 요즘 그냥 상한가를 가면 정시 테마주가 아닌가 의심을 하고 보게 될 만큼 관련 종목들이 정말 뜨겁거든요. 한일화학에 대해서 설명해 볼게요. 어떤 회사인지 오늘 왜 올랐을까요? 일단 뭐 한일화학은 뭐 특별하게 지금 원래 시장에서 거의 뭐 소외받은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연화라든지 뭐 아연과라든지 뭐 이런 부산물들을 만드는 회사인데 사실은 좀 주가는 굉장히 안 좋았고요. 그래서 유통 물량도 사실 많이 없습니다. 대주주가 거의 한 70% 가까이 69% 정도로 갖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돌아다니는 뭐 사실 유통 물량이 많이 없는 종목 중에 하나죠. 품절주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늘 갑자기 올라간 이유는 시흥의 본사를 670억에 매도하면서 이게 트리거로 좀 판단이 되고 모세훈 관련주로도 엮이기에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모세훈 씨가 뭐 얼마 이제 출마 선언을 했죠. 공식적으로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 여파도 같이 좀 플러스 알파로 적용하지 않았나 싶고요. 근데 이제 시가총액이 지금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도 498억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500억도 안 되는 회사였는데 300억도 안 되는 회사였죠. 그러니까 400억도 안 되던 회사가 갑자기 올라왔는데 시흥 본사가 670억에 매도가 됐으니까 재무 개선 효과가 굉장히 크겠죠. 그러니까 네. 결국에는 시총보다 더 큰 부동산을 매도를 한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 재무구조에 관련된 재무구조 뭐 개선 관련돼서 오히려 좀 더 강한 모습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한일화학 지금도 14,200원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이렇게 전문가분들에게 여쭤보면요. 정치 테마주를 한번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해라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동일하시는지요? 그 아마 그거를 네. 하자라고 하시는 분들 있으면 네. 그분은 좀 문제가 있는 분이죠. 그렇게 예, 생각하세요. 네. 예. 왜냐하면 저도 뭐 십몇 년을 했지만 정치 테마주는 가급적 안 하는 게 맞고 하시더라도 내용이 좀 있는 종목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렇죠. 정책이라던가. 예, 네. 그렇죠. 그리고 접근을 하시는 것보다는 뭐 가급적이면 안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네. 하시더라도 사실은 일중 매매로 끝나야 되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 정말 단기로 일중 네. 매매로 끝내보자. 네. 근데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겠다. 정책 테마주라는 실체가 있는 것들의 경우에는 한번 살펴봐도 괜찮겠지만요. 한일화학은 아직은 그런 것 같진 않습니다. 그럼 오늘 상한가를 잘 이용해서 수익을 극대화 볼게요. 어떻게 전략을 세울까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네. 뭐 오늘 상한가가 풀리진 않을 것 같고 내일 한번 더 올라갈 때 한번 파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차트 한번 봐볼까요? 예, 네. 신규 접근은 좀 안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한 뭐 17,000원 정도 수준까지는 뭐 내일이나 모레 정도까지 뭐 가시지 않겠나 싶은데 그러면 이제 내가 내일에도 뭐 오늘 당장이라도 사야 되지 않냐. 근데 사실 사고 싶어도 사실은 사기 어려운 종목이기 때문에 굳이 내일 또 올라갈 때 쫓아갈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갖고 계신 분 보유자 관점에서만 한 17,000원 이상이 되면 일단 매도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한일화 갖고 계신 분들 영역으로 너무 상한가가 나왔다고 막 따라 들어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보유자분들만 17,000원 정도의 목표가를 단기적으로 잡고 나와보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락장 속에서도 눈에 띄는 종목들 상황실에서 점검해 봤고요. 시장 이야기 계속해서 전해드릴게요. 이건희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